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40경기를 치른 롯데의 타격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롯데는 현재까지 팀 타율과 장타율 4위를 기록하며 상당히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올해가 전체적으로 투수들의 볼넷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리그 두 번째로 볼넷을 많이 골라내며 눈야구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작년 초구를 치고 죽는 경우가 많던 롯데가 초구에 배트가 나올 확률이 22.8%로 리그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롯데는 작년과 다르게 초구에 배트가 나오지 않으며 볼넷도 많이 골라내고 4위라는 팀 타율을 기록하며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초반에 이런 점들이 타석당 투구수를 늘리며 꽤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을 보는 일이 많아지며 헛스윙 비율을 리그 8위까지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스트라이크를 보는 일이 리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아졌고 투스트라이크 이후 커트 비율 역시 리그 7위를 기록하며 루킹 삼진은 리그 2위를 기록하는 한마디로 공을 잘 보게 됐지만 너무 보는 일이 많으며 커트조차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는 타석당 투구수가 7위로 작년 선발 투수를 일찍 못 내리던 롯데 타선과 내용만 달라진 느낌입니다. 롯데 팬들이 가장 이성적으로 추구했던 좋은 공 들어오면 두려움 없이 돌리던 노피어 야구와 완전히 반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을 많이 골라내고 출루를 하는 건 역시 중요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점수를 내기 위해선 롯데 선수들 배트가 조금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롯데는 팀 타율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득점권 타율이 2할 7푼 5리로 6위에 랭크돼 있으며 득점은 7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분명 타율도 높고 볼넷도 많으며 출루도 잘 되지만 득점권에서 좋지 못하고 매년 발목을 잡는 병살타가 올 시즌도 역시 36개로 1위를 기록 중이며 잔루 역시 762개로 리그 1위입니다. 출루인데도 주자가 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야말로 고구마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득점권 상황에서의 답답함도 크지만 스코어링 포지션의 주자를 놓지 못하는 타선의 원인도 큽니다. 올 시즌 롯데는 가장 적은 13번의 번트 시도 중 8번을 성공했고 또한 도루 성공률은 68.4%로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자가 출루해도 진루를 시키지 못하며 스코어링 포지션에 갖다 놓는 스몰볼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롯데는 연타가 나오거나 장타가 나와야 점수를 뽑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롯데는 장타를 뽑는 픽볼 역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롯데의 팀 장타율은 0.396으로 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순수 장타율로 따지면 0.122로 리그 6위, 또한 팀 홈런 역시 32개로 리그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몰볼도 안 되고 빅볼도 안 되는 롯데는 안타 3개쯤 나와야 점수를 뽑을 수 있는 비효율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팀의 타격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병살타가 많고 스몰볼이 안 되는 롯데로서는 결국 땅볼이 아닌 뜬공의 비율을 높여야 하고 장타를 늘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롯데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공을 띄우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SSG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잘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SSG는 팀 타율은 리그 8위지만 땅덤비가 2위와 큰 차이로 1위를 기록하며 장타율 2위, 홈런 2위를 기록한 타선을 앞세워 현재 1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지난 롯데와의 3연전에서도 점수의 대부분을 홈런으로 뽑아내며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었습니다. 이런 것이 말해주듯이 롯데는 의도적으로 뜬공을 만들어내며 장타를 늘려가던가, 그것이 아니라면 진루타와 도루 등 스몰볼의 성공률을 더 높이던가, 팀 타격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야 더 이상의 답답한 공격이 멈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감독이 바뀐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이런 점들을 잡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아직 100경기 이상 남은 시점이니 점점 이 타격 방향성을 잡아나간다면 더 효율적인 타격과 함께 팀 성적 역시 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롯데가 추구해야 할 타격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민병헌.